조금 생활들이 다들 안정되고 계시거든요. 마음에서도 힘든 일도 많이 계셨는데 그것도 다 지나왔다고 해요. 앞으로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하반기 닭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28살 개우생 닭띠분들은요, 네, 실속 없이 사방팔방 너무 바쁘시네요.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실속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, 네, 내 몸이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운기가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. 네. 네, 그러니까 자꾸 바삐바삐 몸을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40살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운세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. 크게 금전이 들어오거나 직장운이 좋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조금 괜찮아지는 형국이 들어와요. 네. 네,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는 금전도 그렇고 직장운도 그렇고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52살 기우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진짜 이분들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. 네. 근데 작년 하반기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조금 생활들이 다들 안정되고 계시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운세가 좀 더 조금씩 좋게 밀려오시는 중이에요. 점점 상승한다? 네, 상승하시는 중이에요. 네. 네, 그래서 앞으로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몸으로 아픈 것 같은 경우에도 좀 다 지나왔다고 보여지시거든요. 그래서 특별히 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, 마음에서도 힘든 일도 많이 계셨는데 그것도 다 지나왔다고 해요.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더 이제 나이가 드시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 생길 일들은 없다고 하시고요. 그리고 여태까지 고생하셨던 거, 마음 아프셨던 거, 금전으로 많이 고생하셨던 거 이제는 좋아지실 운이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좋은 말씀입니다. 네, 그리고 64살 정유생분들은 건강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. 네. 지금 이분들 얘기를 하니까 막 숨이 들어차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. 가슴도 조금 아프고. 네. 그러니까 뭐 심혈관 계열이나 아니면 폐 쪽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실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, 네, 다른 거는 뭐 금전적으로나 그런 문제는 생기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, 네, 뭔가 언행에서 조금 조심을 하셔서 남들하고 자꾸 트러블 생길 일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. 네. 말하시는데 조금 조심하시고, 이분들도 고집이 조금 있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 고집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타인하고 얘기하실 때 조금 바른 말, 고운 말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남들을 많이 좀 배려해서 이번에는 하반기 때는 말씀을 좀 자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2020년도 하반기 닭띠 운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